경제 공동체 법리거든요. 말하자면 부부랑 같은 사이였다. 그래서 어차피 무과실 책임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이런 사법적 논리가 어디 있느냐 증거도 없고 인식에 대한 입증도 없는데 경제 공동체라니 이때까지 이런 법리가 있었느냐, 그것을 만들어낸 게 한동훈이고 그것을 뒷받침한 게 윤석열이에요. 그러니까 보수 측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윤석열은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는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된다. 그리고 그 태블릿 PC에 대한 것도 사실관계를 다 일일이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이 법사위에서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패배를 하고 어떤 죄가 있어서 묻는 건 묻지만 만약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풀려가지고 심각하게 망신을 주고 더 심하게 이것을 괴롭힌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영을 떠나가지고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것을 보수에게 얘기를 해서 보수 진영에게 분명히 알려야 돼요. 당신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지를 할 것이냐, 용서를 할 거냐 분명히 물어야 돼요.